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짜글이 짜글이 뭔지 알지? 아 잘못 따르네.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지가 않지? 마무리할게요. 어? 벌써? 두부에 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넣는 게 맞나? 물기를 짜내야 되나? 엄마가 두부 김치 해줄 때 이런 뒷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기름을 하니까 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기름에 안 하는 거야? 기름에 안 하고 그냥 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두부는. 아. 빨리했다. 우리 얼마나 걸렸어요? 한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걸렸어요? 식사하시죠. 형님 비주얼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어, 그럴듯해요. 오! 메뉴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 백종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죠? 받아서 달래 된장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래 된장찌개? 예. 달래는 사실 아... 이제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죠. 예, 그렇죠. 건강을 생각해서 송이도 들어갔고. 그래? 이거는 두부 김치 느낌인데 그냥 두부 김치는 아니고 약간 두부가 상하이 쪽 그쪽 예. 두부는 그 느낌이고 예. 이제 양파도 넣고 예. 맞습니다. 무슨 넣을까 하다가 예. 좀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예. 아침 겸 점심이니까 예. 예. 좀 간단하게 예. 이거는 뭐야? 이게 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무쌈은 예. 이건 약간 그 남미 쪽 남미 쪽이요? 이걸 싸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솔직히 얘기하면 우빈이가 마지막에 형 무쌈 넣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무쌈 맛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무쌈을 좋아합니다. 어,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 뭐 진짜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게 아닌데. 예, 그렇게. 아, 그냥? 각자 기호에 맞게 매운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 아, 그랬구나. 무쌈이. 태현이 형 같은 경우는 또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야, 무쌈이 다 이기는데? 형 때문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가져가서 근데 어디 있는 이거? 저기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송이버섯이요. 손으로 찢은 그런 투박한 느낌이네요? 아, 그럼요, 형님. 절대 칼을 대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향이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결을 따라서 음식이 칼을 닿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말도 뭐예요? 무슨 말투예요? 영양사예요? 전문가 말투. 오, 맛있다. 어, 이거 어엿하네. 어엿해? 어. 형님. 어엿하네. 느낌 있습니다. 어. 잘 끓었다. 잘 끓었어. 야, 국 너무 맛있다. 그 마늘이 달래. 아, 고기는 윤석이 형 이름으로 달아놔가지고 나중에 결제하시면 돼요. 아, 그랬군요. 근데 좀 누가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면 뿌듯한 마음 있지 않아? 그러네요.